자,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는 바로 일손을 돕는 미스터 로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미스터 로우는 로봇의 로우일까요? 네. 대표님 맞나요? 네. 네. 네, 미스터 길 뭐 이렇게 하려다가 미스터 로로 바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은 로봇주가 원래 기존에 굉장히 또 주도주로 한때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쵸. 최근 들어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쉬어가고 근데, 있어요. 네, 쉬어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쉬어가다가도 또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때는 항상 지금 패턴들을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2차 전지 쪽도 보면은 기존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우르르 끌어당겼다라고 하면 최근에 2차 전지로 다시 돌아올 때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뭐 포스코 그룹주로 조금 매기가 쏠린다던가 아니면 양극재로만 갔던 게 음극재, 뭐 전해액, 그다음에 분리막 이쪽으로 기업들이 조금 관심이 가는 것처럼 로봇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대부분 달려 나갔던 건 협동 로봇입니다. 뭐 대장주로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겠죠. 근데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람의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아마 돌아오게 되면 저는 물류 로봇 쪽이 사실은 조금 매기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물류 로봇 하면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그 이제 물류 센터에 있는 자동 이동 로봇들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인 운송 뭐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영어로는 AGV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AGV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선을 그어놓고 그 라인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라인상에 뭐 장애물이나 뭔가가 있으면은 넘어져서 뭐 예를 들면 뭐 운전이 안 되거나 뭐 행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해서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 이동 로봇이 조금 많이 움직입니다. AMR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AGV 무인 운송 로봇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무게를 조금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근데 AMR은 조금 무거운 무게를 못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얘네들이 조금 많이 무게감도 조금 늘어가다 보니까 물류에서도 많이 쓰지만 최근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AMR 로봇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공장에서 움직이는 예를 들면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물건을 계속 조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컨베이너 벨트나 이런 걸 해서 계속 이동해서 물류를 옮겨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공정이 복잡화되고 네. 또 보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인력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면 뭘로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자율 이송 로봇에서 AMR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공장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 대비 실적은 당연히 늘어날 거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이 협동 로봇이 정말 잘 갈 때 평균적으로 두세 배 정도 늘어났는데 물류 로봇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못 갔거든요. 앞으로가 조금 확대되는 게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 중에서도 협동이나 물류 관련된 로봇 쪽을 조금 더 살펴보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의 매기가 다시 돌아올 때는 또 약간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될 텐데 그럼 이거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까요? AMR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 들어온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간 거 사실은 그렇죠. 그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납품한 이력이 많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뭐 크게 보면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밀레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 그다음에 V1텍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 또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온, 아까 2차 전지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거의 한 4,500억 정도 규모의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중에서도 사실은 V1텍이 사실 제일 네, 뭐 주가 상승 최근 들어서 이미 고점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점을 넘어서면 사실은 상단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첫 번째 V1텍 자체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에 AMR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지분 투자를 해서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도 AMR이랑 AGV 제조하는 회사인데 레퍼런스가 현대차, LG전자, 삼성 SDS에 공급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쪽 시장에서 뭔가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면 매출 상승 이력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V1텍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과 역시 또 연관이 있는 V1텍 로봇 관련주 중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키워드 일손을 돕는 미스터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이사님께서는 로봇 관련, 이 물류 관련 로봇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종목 언급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T로보틱스. T로보틱스요? 네,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AMR 그 자율이동 로봇, 자율물류 로봇 관련돼서 또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아이작이라는 이제 또 소개가 되면서 좀 더 부각받는 모습이긴 한데, T로보틱스 보면은 이제 작년 매출 비중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공 로봇이 한 70.3%, 그리고 진공 이송 모듈이 한 23.7%로 이제 진공 로봇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웨어러블, 또 이제 로봇인 거죠. 또 뭐 푸드테크 관련돼서 또 자율주행 분야 로봇을 추진해 왔는데, 좀 주가가 좀 부각받기 시작한 것은 이제 지난 4월 11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SK와 이제 AMR 그 공급 계약 이후 좀 더 이제 부각받는 모습인데, AMR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편인데, 또 대장주 레인보 로보틱스도 최근에 이번 주에 좀 뉴스화 됐었죠. 내년 상반기에 우리도 AMR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또 레인보 로보틱스가 AMR을 출시를 해? 그럼 이와 관련돼서도 또 내년에도 또 이슈가 될 부분이 이제 AMR인데, 근데 중요한 게 그 2차 전지 관련된 수주를 받은 국내 첫 기업이라는 점에서 네, 4월 중순부터 주가도 시장에서도 또 증권사의 리포트도 이제 그 AMR 관련된 그 인덱스 레포트가 좀 나온 게 그 매우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실적은 아직까지 흑자는 아닙니다. 근데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뭐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고 성장성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커 나갈지 뭐 방향성에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수주 기대감이 크다는 것, 또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섹터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디지털 헬스케어 재활 관련된 그 네. 로봇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꾸준히 또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삼성전자에서도 또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뭐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